먹을까? 네. 오늘은 술을 마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생일 선물. 나 처음 봤어 이거. 아 진짜? 네, 열어볼게. 네.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크 메이크 루즈건 제로 립스틱.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싫어요? 여기 비싼 거 샀어? 별로 안 비쌌어. 나 향수 필요했는데. 아, 진짜? 응. 1도 없거든. 감사합니다. 까보고 싶다. 어? 이거 없다고? 잠시만요. 왜? 저 잘못 산 거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무 컨디션 없고. 어, 진짜 오랜만이다. 아까워. 아니야. 오늘 약간 술이 달다고. 뭔지 알지? 야, 시간 한참 됐긴 했죠.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래가지고. 이런 안주를 먹다니. 그러니까. 좋아. 좀 오래 걸리는 음료를 시키네? 근데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쌓였다 늦게 온 거라?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로 하시니까? 근데 하필 한동안 친구가 이렇게 선물이랑 케이크를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쟤는 기쁜 일 있을 때마다 맨날 핑크색 옷 입고 머리 먹지고 오는 거야. 어디로 올라? 여기? 아 여기로 올라. 머리 먹지고 오는 거야 지금. 비장하지마.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케이크였답니다. 아, 나 그것도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불러 미친놈들아. 그년 두에 생일 축하합니다. 또 미쳤어요? 플래시 타버렸지 뭐야. 뭐가 나왔나요? 술을 너무 오랜만에 먹네. 너도 간다. 엔트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지. 나. 표정 봐. 따뜻했다. 술 타주세요. 그 술 잘 따르는 그 이모 그거 아시죠? 그럼 할게요. 처음 하는 겁니다. 되게 지금 다 흘렸다. 잘 먹겠습니다. 나에게 넌 똥을 줬어. 이게 바로 청정나. 이게 바로 생일주.
느끼시네요. 애초도 많이 보니까. 선물인가요? 네. 배송이 안 올까봐 개쪽 같은데. 열어봐도 됩니까? 네. 미리 설명하면 그건 500원이고 봉투는 1000원짜리야. 오다가 샀어. 이게 뭘까요? 뜯어본다? 나 뜯는다? 나만 볼게 일단. 구독자한테 개빡쳐서 입에 속하기. 뭐죠? 아니 근데 종류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뭔데 뭔데? 종알론. 맞지? 너 위트리스 있었지? 어깨하랗게 네가 보여줬잖아 위트리스. 근데 이걸 사줄 줄은 몰랐어. 그것만 눈에 보여? 나도 위트리스 했어. 고무줄이야 리본. 아 진짜? 어. 깠어. 이렇게만 주더라고. 종이봉투는 안 주시더라고. 감자튀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안녕. 우리 인생샷 찍을 때보다 사진 찍기 전에 준비할 보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헐렁한 거죠? 근데 이거 인간 드러나. 편집하시면서 보실 유튜브께 유튜브 생일 축하해요. 어디 보자. 엥아, 하니야. 뭐야, 이게. 열렸어? 지금 안 돼? 그러게. 이제 찹찹찝이야. 가위바위보 된 사람 한 입 먹고. 웃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먹어. 맛이 없다. 배고파서 더 지금 다른 말 못하겠어. 저희는 지금 라멘 맛집으로 왔습니다. 유자라멘. 유즈라멘. 되게 신기한 맛이 나기 때문에. 유자가 들어갔어요, 유자. 아니, 여기 웨이팅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배고파서 조금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훈이가 아니다, 여긴 찐맛집이다 해가지고. 근데 성훈이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찐맛집의 향기가 난다 해가지고 막 존버해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존버네. 저는 원래 웨이팅 같은 거 절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다렸어요? 여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확신해? 맛 없으면? 어? 맛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다 먹어줄게. 왜? 업계 포상. 드디어 먹어본다. 야, 고기가 2만원. 제가 먹을게요. 국물 먼저. 맛있어. 맛있다. 확실히 맛있네. 맛은 있더래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생크림 들어있구만. 그리고 엄청 폭신. 조심조심. 머리 조심. 갑시다. 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칵테일 바에 왔습니다. 초보 유튜버의 삶. 되게 좋았다. 왜 좋아해? 내 여기 취조야 그런 저 개그. 나 오만이야. 안녕, 고마워. 고마워. 태용이 TV. 첫 번째 선물. 이거는 우리 효원 씨가 주신 거고요. 양키 캔들 같아요. 양키 캔들. 어? 편지가 있어. 이거는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민욱이 거야? 네.
진짜? 옷인데? 오? 예쁜데? 반팔티네, 이 형? 감사합니다. 예쁘다. 어디서 왔냐, 이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왜 웃는데? 너. 왜? 왜? 뭔데? 뜯어. 왜? 그게 뭐지? 모르는 거? 아, 모를 수딩. 닥터즈 레드 블레미시 수딩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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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뭔가 TX 토너 거잖아. 아, TX를 터셨군요. 이렇게 딱 집 앞에 도착했어. 아, 진짜로? 어,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베일의 사이즈로 삼각대 삼각대. 근데 이게 내가 쓰는 건데. 아, 진짜? 삼각대 되게 좋아. 아, 그래? 알루미늄. 고마워. 나 이거 필요했거든, 삼각대. 잘 쓸게. 그 편지. 오, 편지지가 왜 이래? 편지지가 그 말 할까봐. 내가 초등학생 때 많이 봤거든. 이거는 제가 또 혼자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아, 진짜? 먹고 확 닦으면 좋겠다. 40도? 호로록. 오, 맛있는데? 그래? 응? 우와, 여기가 더 잘 나오잖아. 야, 먼저 치아내가. 뭐하지? 어, 절대 안 취해. 어, 술 먹게, 술 먹게. 진짜 누가 칠까? 절대 안 취해. 다들 정신력으로 걸려. 369 게임하기. 술 다 먹고. 그래서 자꾸 웃어. 그래? 생겼으니까 웃지. 근데 왜 그래? 안주 개맛있다. 치즈 개맛있다. 웃게 해줘. 그 맛이지. 무슨 맛이야? 감자, 맛있는 감자 맛. 생각하는 거 봐. 아, 이게 감자거든요. 누구 배웠어? 아. 누가 나 물 것 같은데? 누가 물었어? 먹이면 딸딸한데? 응? 네, 같이 하자. 니가 골라. 첫 잔에 마실래? 첫 잔에 마실 잔. 그래. 그래. 후회하지 마. 뒤졌다. 닌 뒤졌다. 닌 뒤졌다. 짠. 이게 한 입에 들어가는 거야? 나 이게 절대 한 입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쓴대? 맛있어. 아, 하나도 안 싫어. 존나 쓰고만 개소리야. 개 뜨거워, 속. 맛있다, 개 맛있다. 아니, 속 개 뜨거워. 언제 너? 나 생일이다. 나 생일이다. 여기는 친구 집이에요. 전 누워있어요. 친구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친구가 생일밥을 해줄 거예요. 와! 뭐야 봐요, 동물의 숲! 어, 귀여워, 이게 뭐야? 주섬주섬. 캠핑장에 손님이 없다네? 여기가 캠핑장이다. 찾았다. 아, 뭐야.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나가 다시? 너 진짜 매몰차다. 오, 잡았다. 전개기를 잡았다. 알았어. 오, 얘 완전 커, 얘 완전 커. 완전 커. 농어 잡았어, 농어. 농어는 농어. 아, 짜증나. 말 걸어야지. 너굴 상점이 어디지? 여긴가? 오, 너굴 상점이 컸다.
너무 비싸네요. 안 사요. 맛있겠다. 당장 먹고 싶다. 확인을 내준 거에다가 보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페퍼로치나 이거 넣을까? 너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해? 나 매콤한 거 좋아해. 이거 좀 넣고 그럼 매워져? 같이 섞으면 근데 먹을 땐 이걸 먹으면 안 돼. 알았어. 후추야? 밥 먹을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먹자. 오늘의 만찬 전부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일본 행복해. 아니 요즘은 딱 좋아. 이것은 치즈 돈가스 카레. 개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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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근데 지금 너 염색한 게 진짜 퍼스널 컬러가 딱 맞나 보다. 아 진짜? 얼굴이 좀 환해 보여? 어. 화장품도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 립을 정착을 못했어. 친구는 과제하고 있어요. 전 편집을 할 겁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방법. 복숭아도 있고 체리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열대과일도 있었어. 옛날에 나 초딩 때 뉴스 두꺼운 걸로 막 선생님이 나도 뭐라 했어. 단소 보낸 시간이었거든? 단소 보낸 시간이었는데 단소를 내가 굴잖아. 단소를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단소를 저도 못 불었단 말이야. 못 부는데 음악생이 와서 이제 단소를 가르쳐준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소를 불고 있었지. 부는데 소리가 안 나. 이렇게 막 수는데 와 너 입술 진짜 두껍다 이러는 거야. 근데 약간 그게 와 되게 두껍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두꺼워? 약간 이런 식의 말투였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것도 입술 두꺼운 건 안 좋은 건가 보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상처가 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입술 두꺼운 건 개꿀입니다. 뭐 먹었지? 나는 난 해장 강남대 명물국수 이거 가지고 갑니다. 안녕. 예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 맛있는 냄새. 아, 근데 너무 뜨거워.
야, 내가 디저트 사줄게. 꽃이 너무 예쁘죠? 내가 열어볼게. 아, 정말 작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선물을 생각했어? 그래서 파는 그거요. 안녕 여러분. 택배로 온 제 생일 선물들이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요거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볼까 합니다. 이 첫 번째 상자인데. 에스쁘아 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카카오톡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 사주셨습니다. 이거 봐요. 되게 예뻐. 대박. 이거 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완전 제가 찰떡으로 쓰는 색깔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짠! 이것은 짠! 이거 캉볼 에코백인 것 같아요. 너무 뭐야? 완전 저 캉볼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음 것도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시바 인형이네요. 이거 그 꿀잠 쿠션 그거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요. 동기가 선물로 보내준 거 같아요. 이거 성훈이랑 하나씩 하라고 보내줬어요. 성훈이 하나 갖다 줘야겠다. 고마워. 안녕하세요. 어, 다음 박스 열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록시땅이라 써있습니다. 록시땅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저희 학교 또 선배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인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만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게 너무 좋습니다. TMI인 거야. 방향제였어요. 짠! 이게 뭐냐면은 코쿤드 세레미떼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아, 이거 그 필로우 미스트인 것 같아요. 록시땅 필로우 미스트. 방향제 역할하는 거. 헉, 이거 향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좋아. 완전 뭔가 시원하면서 포근한 향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선물도 받고 진짜 이번 생일을 진짜 축하도 많이 받고 구독자 여러분도 축하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 생에 이렇게까지 많은 축하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했고 생일 축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저의 생일 브이로그가 끝나겠네요.